사장님 하면 열정, 열정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. 안전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안전하게 산행하라고 그렇게 위하는 마음으로. 누구보다 남들을 먼저 아끼시고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먼저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회원들과 이제 다른 조원들을 먼저 챙기시는, 항상 열심히 훈련하시는 분이셨습니다. 그 나이 어린 젊은 선수들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훈련하시는 분이셨습니다. 활격, 중격 등을 이제 끈기 있게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,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드렸습니다. 홍빈형님은 신체적으로 힘든 분들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죠. 하지만 무엇 하나라도 남은 게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큰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요? 꺾이지 않은 도전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등반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신 열정을 보여주셨고 도전을 멈추시지 않으셨던 신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1%라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희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, 동시에 1%라고 하면 일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려울지언정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.